뭐 그래도 빽빽하지만 주차 공간 있고 저기 화장실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편의시설은 다 있네.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놀이터, 농구장과 배드민턴? 족구장. 와 진짜 스케이트보드장이 생겼네 근처에. 걷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 가운데 공터 엄청 넓게 되어 있고. 저기 조명이 있긴 한데 밤에 어느 정도 비춰질지 모르겠네. 그래도 이런 넓은 공터도 다 비춰야 되니까 엄청 밝겠지? 끝트리에는 다 이렇게 쉴 수 있는 벤치들이 놓여져 있어. 아니 근데 입구가 어디지? 아 펜스 안에 또 이 뭐냐 기둥들이 있네. 나중에 따로 설치한 건가? 아니 입구가 어디야? 아 저기 있다 저기. 안내문 락하실이 되어 있어. 오 새거 새기물들. 평소에 다른 스케이트보드 파크에서 매뉴얼 박스라고 하는 것보다 좀 높이가 좀 더 높은 느낌. 뭐 매뉴얼을 원래 연습하는 사람들한테는 연습하는데 더 좋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매뉴얼을 처음에 연습하시는 분들한테는 높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오히려 엣지를 이용해서 펌박스 연습하기에는 오히려 이 매뉴얼 박스가 좋을 것 같아. 오래 타다 보면 여기도 이 핀이 올라오겠지? 그러면서 아마 이거 나중에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살짝 흔들리는 거 보니까. 일단 매뉴얼 박스만 좀 타봤는데 저것만 있어서 충분히 재밌는 것 같아. 일단 바닥은 딱딱하고 뭔가 크르릉하는 그 느낌은 있지만 바닥이 딱딱해서 주행할 때 뭐 먹거나 속도가 죽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완전히 매끄럽게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느낌도 아닌 그냥 타는데 뭐 나쁘지 않는 정도?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펌박스가 높이가 상당하네. 영상으로 이 높이가 담기려나? 다른 데 갔던 그 니은자 펌박스 높이보다 높이가 진짜 상당해. 스케이트보드를 세워놓으면 진짜 한 반 정도 되는 높이? 거의 반이야 이 정도. 저기 있는 매뉴얼 박스를 펌박스 삼아서 연습하고 실질적으로 높이 있는 펌박스를 연습할 때는 여기서 하라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여기 땅 보니까 자국이 있어요. 여기 원래 이 펌박스가 이 정도까지 나와 있다가 구조 변경을 좀 한 느낌? 아닌가? 아 여기에 원래 매뉴얼 박스가 있었고 펌박스가 D&자 펌박스가 이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옮긴 것 같아요. 그럼 기물이 여기 레일 이렇게 있으면 촘촘하다라는 느낌? 여기 보면은 나사가 없는데 왜 끝에를 이렇게 만들었지? 이거 없어도 박스는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덧댔는지 모르겠네.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파크 전체적으로 보면 한쪽 면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드 탈 수 있게끔 구조가 일단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되어 있다라는 개인적인 기준. 왜냐면 한쪽으로 시작해서 그냥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도 뭔가 반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다른 트릭을 하거나 다른 기물을 또 탈 수 있는 구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. 레일 높이도 상당해. 이 높은 곳은 스케이트보드 한쪽 트럭 높이. 그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보드 반 정도 높이 되네.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초보자를 염두하고 이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기물들 같은 거 보면 스키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기존에 탔던 사람들한테 뭔가 좀 더 난이도 있는 기물을 만들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 했거든요. 이 쿼터 높이도 일반적인 한 1m 정도 높이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. 제 어깨 정도, 어깨나 목 정도 오는 거 보니까. 그래서 이런 거 드랍인 연습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처음에 연습하기에는. 그래서 저는 파크 위주로 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 정도 매뉴얼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넓은 공터 있으면 나는 일단 만족하는 것 같아.
전체적인 걸 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물의 그런 품질도 라고 해야 되나? 아, 여기 뭐 살짝 떠있긴 한데 저기 커터와 뱅크가 있는 기물들 올라갈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드 탈만 하다 인 것 같아요. 여기서 뭐 내려와서 레일이나 박스 진입해 봤고 저기서 커터에서 또 돌아와서 하는 그런, 아 제가 이제 너무 한정적으로 보드 타서 그런데, 근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기물들의 높이가 좀 있다. 왔다 갔다 하면서 보드 타기에는 괜찮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. 바닥도 그렇고 뭐 이런 가운데 싱글 코핀이긴 하지만 높이가 있다. 그런 점이 단점은 아니고 참고해야 될 사항이다. 그래도 이렇게 뱅크 있고 그 위에 평지 있으면 좀 뭔가 위로 올라가면서 트릭 연습하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다 가운데. 아 나도 뭔가 에어 같은 거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 구조상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저기서 드랍인 해서 푸시를 좀 더 해서 해야지 뭔가 펌핑이 좀 되겠는데 그냥 제 예상. 잘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. 여기서 드랍인 해서 그냥 주행으로만 이렇게 에어가 되려나? 그래도 이곳에 왔으니까 흔적이라도 하나 남겨놔야지. 아 이거 누가 이미 긁었네. 이 높이가 스케이트보드 옆으로 세웠을 때 한 4장 정도 높이? 여기다가 노즈 슬라이드를 더 오래 못 타서 아쉽지만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켠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플랜 연습하거나 이거를 컴팩트 기물로 해가지고 엣지를 활용해서 점프하는 걸 연습하거나 매뉴얼도 연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제 허발 엣지 같은 거 연습할 수 있고 뭐 커터 기물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물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다양하게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파크인 것 같아요. 아 근데 기물들이 다 높아. 높지만 그래도 여기서 타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인 레벨이 되라고 이렇게 만든 거겠지? 과연. 어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파크가. 특히 이거 이거 좀 많이 연습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다음번에 와서 또 한번 찍어볼게요. 아 이거를 안 찍던 것 같은데 매뉴얼 박스 높이는 트럭의 베이스 플레이트 끝지점 정도 오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아직 안 탔긴 했지만 상당히 기물들이 다 높다. 누군간 좋아하겠지? 전 다음에 또 봬요. 안녕.